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 지역의 주택가와 상가를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훼손된 밸브에선 일부 가스가 유출되기도 했는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 14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건물 외벽에 붙은 가스배관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두 손으로 밸브를 잠궈버립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다세대 주택과 상가에서 1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배관을 잠그거나 부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씨는 이렇게 자신의 손이 닿기 쉬운 가스 밸브 등을 범행의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범행에 해당 상가에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나와서 알아봤더니 일부 밸브가 잠겨져 있더라고요. 재료 준비가 뒤로 다 늦춰졌으니까 영업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죠. A씨는 가스 밸브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안전장치가 훼손되며 유출된 가스로 인해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가스 계량기와 유니온을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가스 유출이 됐었습니다. 공공 위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또 원룸이 밀집된 다세대 주택을 돌며 에어컨 실외기 선이나 인터넷 선을 잘라 훔치기도 했는데 피해 세대는 수십 가구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직업 없이 홀로 살던 A씨는 지난 23일 범행을 하다 경찰에 검거돼 임의 수사를 받았고 이 와중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불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가스 공급 시설을 조작하거나 장애를 입히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지역 대학들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선정해 육성하는 글로컬 30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선정해 5년간 학교당 1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선정 여부에 따라 교육 여건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한남대는 최근 대전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글로컬 3형 사업 추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학과 간 장벽을 없앤 융복합 교육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창설 등 교육의 틀을 크게 바꾸는 혁신으로 사업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산학협력단 산업이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산업들이 지역경제 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고. 모건대와 배재대, 대전대, 우송대 등 지역대학들이 모두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권양대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30여 명과 사업 추진단까지 구성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교육부가 2027년까지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한 학교당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대 재정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7월에 발표됩니다. 지역 대학과는 글로컬 사업 유치 성공 대학과 실패한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여 곳에 달하는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15%만 선정되는데 대전, 세종, 충남은 대학 수가 40여 개로 가장 많아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예산을 뭉쳐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받는 데는 살아남겠지만 많은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선정 과정에서 학과 간 통합이나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조정을 할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잡음도 우려됩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총장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사업을 공동 신청한 데 대해 충남대 교수회가 졸속이라며 반발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당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된 30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생태계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대학들은 구조조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농어민과 상생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충남도가 올 상반기부터 한 끼당 최대 2,000원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대학이 참여를 원할 경우 국비 1,000원 지원과 별도로 한 끼당 1,000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면 추가로 1,000원을 더 지원해 참여대학을 늘릴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대학 추가 모집에 대전권에선 기존에 실시 중인 충남대를 포함해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우송대, 한남대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용병 잔혹사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온 1선발 투수 버치 스미스가 부상으로 개막전 단 한 경기만 뛰고 전격 교체됐습니다. 하나는 용병 선수들의 부진 속에 시즌 초반부터 리그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계속되는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 팬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 선발로 나선 한화이글스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버치 스미스의 복귀 날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한화는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전격 교체되면서 올 시즌 첫 외국인 선수 방출 1호란 오명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팀 1선발로 꼽혔던 버치 스미스는 한화가 11년 동안의 부상 이력을 살펴가며 기대감을 갖고 영입했던 선수입니다. 결국 버치 스미스는 2와 3분의 2이닝 단 공 60개만을 던진 채 보장 금액 80만 달러를 받고 한국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수 킹엄과 카펜터가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시달려 교체되는 등 한화가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 선수 교체 없이 온전하게 시즌을 치른 건 단 두 차례에 그쳤습니다. 스미스를 방출한 바로 다음 날 한화이글스는 베네수엘라 출신 자완 리카르도 산체스와 연봉 4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한화이글스 측은 4월 내로 팀에 합류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산체스가 안정적인 이닝을 소화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So hopefully he's one of those guys that can give you six plus on a consistent basis. I would say that's always the expectation with your imports. 한화는 지난해 교체 시기를 놓쳐 순위 경쟁에서 밀린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지만 계속되는 외국인 용병 잔혹사에 팬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다만 아직 시즌 초반인데다 6개월의 대장정이 남은 만큼 새로 영입되는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력을 증명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관련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22일 토요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단속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어도 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에도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던 중 미성년자 딸들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51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인 첫째 딸을 추행하고 둘째 딸이 14살 때부터 4년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데 이어 2021년 자녀의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보람을 찾는 MZ세대 일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절절한 소원을 양정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타이어부터 천장까지 더러워진 차량 곳곳 찌든 때를 구석구석 닦습니다. 내부까지 꼼꼼하게 청소해 세차를 하는 건 중증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들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해 벌써 9년차 직원인 박정남 씨는 지금도 세차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입니다. 고객 중에 수고했다고 음료수 사주고 뿌듯했죠.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싶으세요? 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30여 명의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는 대전의 한 물품 판매장. 매장에 전시하기 전 기증받은 물품을 분류하고 옷가지들은 성별과 계절을 나눠 정리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25살 김재룡 씨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이곳을 선택했지만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첫 월급 받고 부모님에게 저 이렇게 돈 벌어서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을 얼굴로 그래 알았어 너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 이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꿈과 희망입니다. 장애인 근로직원 간의 사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도 있고 부모의 보호 밑에서만 생활하다가 자립해서 독립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123만 명 중 취업자는 62만 명으로 고용률은 50% 수준, 전체 고용률보다 20%가량 낮습니다. 게다가 이 중 77% 이상이 경증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라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일자리인데 그 업체에 완전히 고용이 돼서 좀 영속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된 일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장애인 시대가 자리 잡기 위해 청년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학업을 위해선 점자책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한글로 된 강의 교재나 노트를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도 저신장 장애를 갖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시각장애인들과 세상을 이어주고 있는 점역사 박경화 씨를 김세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대학의 수업 시간. 시각장애인 김초롱 학생은 하얀 점자책을 손으로 읽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지난 4년간 이수 과목만 10개가 넘어 관련 책자를 구입해 학습하는 게 큰 고민이었지만 그때마다 점자책이 제공돼 졸업을 앞두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적혀있는 거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촉각을 이용해서 글자를 봐야 되니까 이 점자라는 게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 대학 20여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에 열중하기까지는 맞춤식으로 점자책을 만들어준 박경화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저신장 장애인이라 장애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기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기로 결심하고 1997년 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의 교직원이 된 뒤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교재 점역에 나서 지난 9년간 2천여 권을 점자로 만들고 학습자료는 4천여 권을 제공했습니다. 연간 500에서 600권에 달하는 셈입니다. 네, 점자 일을 시작을 함을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제 학업도 향상이 되고 향상된 성적으로 또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학교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됐습니다. 5년 전 천안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맛집과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점자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점자 명함 갖기 운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박경화 씨의 꿈은 국내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점자 문맹률, 즉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86%나 달한다는 사실을 극복하는 겁니다.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야학이나 교재 보급 등 적은 비용으로도 점자 문맹 퇴치는 금세 이룰 수 있다며 국가나 사회적 관심을 호소합니다. 그녀는 이와 함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저처럼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줘도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가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시청 대강당과 남문광장 일원에서 43번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삼천중학교 최희정 교사 등이 대전 장애인상을 수상했고 남문광장에선 가요제와 함께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과학수도 대전이 법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특별법 제정이 촉구됐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시와 국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도 대전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과학도시로 성장한 대전이 과학수도를 표방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로 인정받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학수도 대전특별법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지위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웅 이순신 축제가 28일부터 4년 만에 전면 개방 행사로 예정된 가운데 사전 행사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친수식이 열립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싣는 친수식은 아산 현충사 경내 우물에서 뜬 성수를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서울시와 아산시 등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는 14개 연합군의장대와 군악대의 합동공연, 태권도연맹 하깃진 퍼포먼스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이 선보입니다. 산림조합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으면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대출 지원도 해줄 방침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덕뱅크 대출과 이자 지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대덕구는 올해 대덕뱅크 대출 규모를 지난해 15억에서 48억 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납부하는 이자 지원 규모도 기존 연 2%에서 3%로 늘렸습니다. 한국타이어 화재로 어려움이 큰 신탄진과 목상동, 석봉동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6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은 뒤 27일부터는 대덕구 전역의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충남 세종농협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영농 발대식을 갖고 연간 35만 명의 영농 인력을 농업 현장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통해 2,500명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인력을 적게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해 예년과 같은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